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6년 넘게 이어져온 안동 경안학원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이 현 이사 6명의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하고 학교에 이사들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 선교사가 세운 경안학원은 안동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4개의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2009년 직원 채용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시 이사진과 지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경안노회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들이 경안노회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자 노회는 수십 년간 이사를 파견해온 점을 들어 학교 운영권의 회복을 주장하며 소송으로 맞선 겁니다. 주인이 많으면서도 주인이 없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 학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린. 앞서 1심에선 이사들이 승소했습니다. 경안노회가 징계를 통해 이사 자격을 박탈했지만 절차나 경중에 비춰 부당하다고 법원이 본 겁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구고법 항소심은 노회가 진행한 이사들의 자격 심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원칙상 교회 내부의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존중하는 것이 우리 헌법 이념에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경안노회가 문제 삼은 이사 8명 가운데 6명의 자격을 박탈하고 직접 이사들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이런 송사를 다 피차간에 다 놓고 서로 손잡고. 이에 대해 경안학원 측은 항소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살피고자 했던 60년 전통의 건학이념이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들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